봐라. 명연의 실수에 대하여 A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와 A의 5제곱근이죠. 5제곱근 자체의 4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요. 그러면 편하게 생각해봐. A가 음수래요. A가 음수인데 음수의 3제곱 중 3제곱근은요. 일단 너가 알아야 될 게 3제곱, 홀수 제곱근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근은 하나 나옵니다. 봐봐.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보면 뭐라 불러요? x제곱은 a라고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 여기서 a는 이 a는 아니고요. 뭐 a라 해도 되고 k라고 합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x값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맞죠? 나올 수 있는 그 x의 값 맞죠? 네. 이게 제곱근이잖아. x의 제곱근이죠. 네. 그러니까 아니면 k의 제곱근이죠. 네. 그래서 풀만 2k 나오잖아. 맞지? 네. 그게 왜냐하면 짝수 제곱근에서는 x제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k가 나올 수 있는 실근은 몇 개 나와요? 여기 두 개 나오죠? 맞지? 근데 홀수 차수는 어떻게 돼? x제곱은 k 실근이다. 실근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한 개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는 나올 수가 없고 제곱에서 양수인 경우는 나올 수 있고 그것도 두 개. 맞지? 얘는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나 세제곱에서 음수가 되거나 세제곱에서 양수가 되더라도 전부 다 뭔데요? 한 개 나오죠? 네. 맞지? 그러면 1번 봐봐. A가 음수일 때 A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A가 음수든 양수든 세제곱근이면 뭐 돼야 돼요? 세번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돼. 이 말이잖아. 네. 어떤 수를 세번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요, 무조건 실근 한 개는 나옵니다. 맞죠? 이게 양수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양수의 세제곱근 중 뭔데요? 실수는 한 개.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세제곱근이라는 거 내가 다시 편하게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 말이거든. 세제곱근이면 이게 x제곱이 나왔지. 세 번 곱해서 뭐가 나왔다? A의 세제곱근이잖아, 맞지? 네. 세 번 곱해서 A가 나왔다. 그때 이 X값이 무조건 한 개 있다고. 맞니? 이 A값이 음수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A겠죠, 그러면? 네. 그때도 X의 값은 있어, 없어?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둘 다 1, 1입니다. 가, 단. 그러면 문제는 얘죠. A의 다섯 제곱근을 다시 네 제곱근 돌린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일단 잘 생각해. A가 음수이면요, 아니 음수의 다섯 제곱근은요 음수죠. 아까 생각해봤잖아. 네 제곱, 다섯 제곱, 세 제곱 똑같아. 어떠한 3차식이 있어. 맞지? 맞지? 자,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이렇게 꺼버리면 나오는 X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음수잖아. 그럼 얘는 지금 100% 넣어요. 음수야, 음수. 일단은 실수는 되겠지. 한 개는 나온다 했잖아 내가. 홀수 차수는 이해됩니까? 네. 얘는 이거 자체가 이거야 지금. 맞죠? 네. 근데 얘는 이거의 4제곱근이니까 두 번 꼬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부호만 보면 돼. 부호만 어렵게 볼 게 아니고 다시 A의 5제곱근이면 일단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나와? 한 개. 네. 알겠니?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이 몇 개? 한 개. 모르겠으면 끄어보면 되잖아. 네. 맞지? 근데 그거에 부호는 판단해보라는 거지. 근데 A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때 나오는 X의 값도 무조건 뭐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얘 지금 음수란 말이야. 맞니? 어떤 숫자를요 다섯 번 곱해서 음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뭘 곱해야 똑같은 수 다섯 번 곱했더니 음수가 됐단 말이잖아. 그 똑같은 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걔는 음수는 확실해. 음수를 다섯 번 곱해야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뭔데요? 음수죠, 음수. 맞지? 근데 이 음수의 네 제곱근이래. 자, 어떠한 음수를 맞지? 어떠한 음수가 있는데 얘는 자, 다시 얘는 내가 K라 두는데 얘는 음수가 확실하나? 네. 맞지?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 문제는 지금 K의 4제곱근 중이니까 이거 묻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숫자가 있어요? 얘를 4번 곱했더니 K가 됐대. 이 말이거든. 맞아요. 어떠한 숫자가 있어요? 뭔지 몰라요, 얘가. 맞지? 네. 얘를 4번 곱했더니 K가 됐습니다. 이 말이잖아. 이해됐나?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형태는, 얘가 꼼수인데, 얘? 지금 이게 이런 건 알고 있죠? 이게 K의 4분의 1승이잖아. 양변의 4승의 주민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4번 곱했는데 K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 K가 음수예요. 그러면 똑같은 수를 4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이 똑같은 수 얘는요 무조건 허수가 돼야 돼요. 맞니? 제곱에서 음수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잖아. 100% 실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은 0입니다. 이해되고 있니? 헷갈리니? 자, 얘는요, 지금 어때요? A가 양수지. 네. 그럼 여기는 실근이 하나 나오겠죠? 맞지? 여기도 실근이야, 얘는. K는 실근입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도 실근이 하나 나올 건데요. 이 실근은 100% 양수일 거라고. 왜? 양수를, 맞지? 다섯 제곱 끝난 게 K라는 말은 K를 다섯 번 곱하면 A가 나온단 말이거든. 맞죠? 네. 근데 A가 양수니까 어떤 수를 다섯 번 곱했어. K를 다섯 번 곱했는 게 A가 나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K값이 뭔지는 몰라도 양수겠지. 네. 맞니? 이해되나? 일반적인 형태에서. 맞죠? 음수 나올 수가 없잖아. 음수 다섯 번 곱하면 마이너스 나와야 되잖아. 네. 자, 그래서 이 양수를 4제곱했다. 4제곱은. 그럼 똑같이 해볼까? 쌤, 이 어떤 양수를 4제곱근 했더니 또 뭔가가 나왔을 텐데. 맞아요? 네. 그럼 이 말은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K가 됐다는 말이잖아. 맞니? 네. 그럼 이 어떤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두 개 나오겠지, 두 개.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잖아. 왜냐하면 4번 곱하면 자동 플러스 되니까. 이해됐나? 네. 이거를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것이 어떤 수 K를 맞지? 이거잖아. 루트 K잖아. 루트 K. 이게 이겁니다. 숫자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을 얘라 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뭡니까? 라고 묻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요거 양변의 제곱하면 나오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뭐가 돼야 돼요? 허수잖아. 맞지? 네. 똑같이 얘는 짝수니까 뭐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로 볼게요. 똑같이. 근데 얘가 지금 뭐데? 어떤 수가 나왔는데요? 얘가 지금 뭐야? 양수지. 이 말은 이게 뭐 10이다 이런 애잖아. 그럼 이 말은 10은 어떤 수의 제곱입니다.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맞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뭔데?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지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형태를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자 봐봐. 결론만 얘기할게요. A의 홀수 제곱근이지. 맞나? A의 홀수 제곱근이야. 요게 포인트야 지금. 세 제곱근, 다섯 제곱근. 됐니? 홀수 제곱근은요 A가 양수이나 A가 연금수이나 둘 다 뭐가 나와야 돼?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한 건 실근입니다. 실근. 실근이 한 개밖에 없어요. 알겠니? 되겠어요? 그러면 A의 짝수 제곱근이죠. 맞아? 그러면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근은 두 개 나와. 짝수는. 제곱에서 짝수, 저 플러스 되는 수 찾으면 두 개 나오잖아.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실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문제에 묻는 게 이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단 얘를 좀 바꿔놓긴 했습니다. 솔직히
맞죠? 얘의 4제곱은 낼 수 있으니까 이 값에 대한 부호를 정하라는 거야. A의 5제곱근인데 A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거야. 맞죠? 어떤 수를 5번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니까. 네. 그러면 처음 시작한 똑같은 수를 5번 곱해도 걔는 음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 음수의 4제곱근이니까 음수죠? 음수의 4제곱근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없죠. 얘는 2개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뭐 돼야 돼요? 가가 1, 두 번째 0, 세 번째 1, 네 번째 2.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4. 이게 기본 내용만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2의 18 쓴 다음 2의 마이너스 20 쓰는데, 맞지? 근데, 이 모양이 두 개 똑같지? 부호만 다르지? 네. 맞지? 이해됩니까? 맞아? 네.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쌤, 이 더블이 이걸 내가 A라 잠깐 넣어볼게요. 이 더블이 잠깐 B라 넣어볼게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내가. 됐지? 그럼 20 다시 읽으면 뭐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누굴까? 네. 1주문에 하면 뭐 돼요? 네.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나옵니까? 네. 근데 A가 아까 뭐였어요? 2에 18 쓴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0 2에 마이너스 20 등인가? 네. 더하기 2에 18 쓴 빼기 2에 마이너스 20 등입니까? 네. 그 다음 A 빼기 B는요? 부호만 만들어주면 되죠? 2에 18 쓴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0 등 빼기 2에 18 쓴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0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나를 안 해? 맞아요? 네.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18승입니까? 앞에 거? 예. 2의 18승 두 개 있으니 곱하기 하면 되잖아. 네. 얘는요? 얘는 나를 안 와? 예. 얘는 2 곱하기 뭐 돼야 돼? 2의 마이너스 20승입니까? 네. 예. 근데 이거까지 곱해놨지? 맞지? 그럼 얘는? 2의 19승. 2의 19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9승. 1이죠, 1. 한분설의 길이가 3의 4제곱근이네 맞죠? 그럼 부피 어떻게 읽어요? 부피는 3의 4제곱근이에요 이거를 몇 번 곱하면 돼요? 정률매체니까 3번 곱하면 되죠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을 거니까 맞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되지? 자 이거 3의 4분의 1승입니까? 맞나? 이거 A 3제곱 맞냐? 그럼 3의 얼마 돼야죠? 4분의 3승이다. 예. 맞아요? B 한번 해봅시다, B. B는요, 얘는, 봐봐. 한 면의 길이가 얘인 정사각형 넓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되지. 네. 맞죠? 9의 3제곱근을 제곱한 거예요. 근데 9는 지금 뭔데요? 3이. 3의 제곱이다. 예. 그러면 3의 3분의 2승인가? 예. 맞아요? 네. 3의 3분의 2승을 뭐한 놈이죠? 제곱한 놈. 따라서 3의 3분의 4승이죠. C는요? 자, 정사각형 높이야. 한 변의 길이가 저 놈인 정사각형 높이 되어 있어요. 네. 맞지? 그럼 다시 3의, 자, 24의 3제곱근. 맞지? 이게 한 변인데, 정사각형 높이 공식이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한 변의 길이의 2분의 루트 3 곱하면 돼요. 예. 맞나? 정사각형 높이는요 2분의 루트 3이죠 한 변의 길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이죠 이걸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내가 정리했어 그럼 얘만 좀 정리합시다 24함수 수리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2에 8, 3, 24가 2 세제곱 곱하기 3의 1승이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맞니? 네. 그럼 이건 2의 3분의 3승이가 예.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가 예. 맞니? 곱하기 얘는 3의 2분의 1승이죠 굳이 따진다면 예. 2는 생략돼 있잖아 원래 루트 앞에 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역수니까 맞아요? 정리할게요. 2랑 2랑 붙으면 얼마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3의 6분의 5승입니까? 다음에 지수.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A는 지금 얼마? 3의 4분의 3승. B는 얼마? 3의 3분의 4승. C는요? 3의 6분의 5승입니다. 자, 이때 문제 봅시다. A에서 B 빼면 양수 나오는데요. 누가 더 크니? B.
A가 더 크죠? 예. A, B는? 맞지? 네. 기억 틀렸죠? B, C, 누가 더 크니? 이 6분의 8, 6분의 5. 예. A가 더 크죠? 네. 맞지? 니은이 큽니다. 디귿. 일단 니은 성립했다, 맞지?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은 뭔데? B가 뭔데요, 지금? 3에 3분의 4시니까. 네. A, C 곱하면 얼마 돼요? 3에 4분의 3 더하기 6분의 5입니까? 이거에 n승이가 맞죠? 지수 정리합니다. 바로 갑니다. 3에 다 12로 만들자. 12분의 이거 얼마니? 곱하면 9 더하기 얼마? 10 빼기 12 아, 4 곱하면 16. 이거에 n승입니까? 네. 내 정리할게요. 3에 12분의 3. 얼마? 3이가 19 빼기 16이니까 네. 그럼 이거 4분의 1승입니까? 네. 그럼 다시 3의 4분의 1승의 n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n은 무조건 4를 약분시킬 수 있는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야 작은 수가 되죠. 네. 됐니?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작은 수는 4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따라서 니은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자, 16의 제곱이죠? 맞지? 네. 16은 2의 몇 승입니까? 4승. 그럼 2의 4승의 제곱이다. 네. 곱하기 2의 5승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맞나? 네. 그 다음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를 바꾸면 8의 제곱이다. 네. 맞지? 그럼 곱하기 2의 3제곱의 제곱이네요. 맞니? 예. 2의 8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2의 6승인가? 네. 지수는 그냥 더하면 되죠. 맞지? 마이너스에 6 더하면 4. 답은? 16. 16. 자, 20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대요. 20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내가 얘기했지. 세제곱근 나오면 실수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A는 일단 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겠죠, 이거. 야, 우리 편하게 보기 편한 걸로 하면 이거죠. 네. 맞니? 이거 3번 곱하면 20 나오겠지. 맞아요? 응. 이해됩니까? 그 다음 5번에 이놈의 몇 제곱근? 제곱근이가? 네. 맞아? 그 중에서 양수래요. 왜냐하면 양수랑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의 제곱근 아니 저 뭐야 짝수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 나온다? 2개. 실수 2개 나오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이랑 물었던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뭔지부터 정리할까요? 얘가 뭔데요? 2의 4제곱을 3제곱근 한 거잖아. 예, 네. 그럼 2의 3분의 4승입니까? 네. 맞니? 2의 3분의 4승을 몇 제곱근 했다? 2제곱근 했다 이 말이죠. 제곱근이라는 말은. 네.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3분의 2승입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이해됩니까? 네. 자, 문제에서 뭐하래? 두 개 곱하라나? A, B 두 개 곱하래요. 그럼 자, A 뜯어냅시다. 20은 뭔데요? 1000. A 곱하기 B인데요. A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1승이야. 맞지? 곱하기 2의 3분의 2승이죠. 맞니? 예. 자, 뜯어봅시다. 얘 따로 뜯어내면 얼마인데? 2의 3분의 2승인가? 예. 곱하기 5의 3분의 1승인가? 곱하기 2의 3분의 2승입니까? 맞니? 그럼 2의 3분의 4승 2의 3분의 4승 곱하기 5의 3분의 1승입니까? 네. 맞지? 얘들이 뽑혔는 게 어떤 수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맞나? 네. 그럼 얘 대충 내볼까? 이게 뭔데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2의 3분의 4승이야. 그러면 자 2의 3분의 4승이란 말은요 2의 3분의 4승이란 말은 얘는 16을 3번 곱해서 만든,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16이 됐다는 말이잖아. 맞지? 맞지? 네. 그럼 그 어떤 수 한번 생각해보자. 자, 1 3번 곱하면 뭐야? 1. 1. 맞니? 네. 2 3번 곱하면? 8. 8. 그럼 1하고 2는 다 여기 있어요. 맞죠? 3 3번 곱하면? 27. 27. 그럼 이거 넘어갑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얘는 지금 얼마나? 대충 2점 얼마란 말이잖아. 네. 맞아?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의 3분의 1승은 5의 3분의 1승. 뭐 쌤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헬은 높죠? 5의 3분의 1승은 뭔데요? 엠입니까? 네. 아,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이거 두 개 곱하면 소수점을 곱하잖아, 맞지? 쌤, 문제를 다시 봐줄게요. 엄칩시다. 엄칩시다. 자, 이거 쌤. 2의 4승 곱하기 5의 3분의 1승 맞나? 네. 맞나? 네. 2의 4승 곱하기 5, 80이죠. 맞아요? 그럼 다시. 80의 3분의 1승 얘기하는 거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세 번 곱해서 되는 거. 1 아까 여기 있었나? 2 여기 있었나? 네. 3 세 번 곱하면 27이가. 네. 4 세 번 곱하면 얼마죠? 64. 64 아직 남아있나? 아이고. 맞아? 네. 5 세 번 곱하면? 125. 125? 그럼 여기네. 네. 맞아요? 그럼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대충 얼마나 말인데? 4. 얼마였나?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n보다 크거나 같다 중에서 제일 큰 수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얼마 될 거예요? 4죠, 4. 이해됐어요? 네. 자, fx는 또 용어이 좀 이상하게 나와있죠? 맞지? fx 분수로 바꾸는 게 좀 이쁩니다. 뭐든 누가 풀 때. 그럼 9는 뭐의 제곱이야? 3이죠.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3분의 2승입니까? 네. 맞니? 또 X는요? 3분의 1승 여기 나와 있는 거네 지금 이거? 네. 맞죠? 자 일단 문제에서 F루트 3부터 알아요. 자 F루트 3부터 해봅시다. F루트 3은 X에 루트 3 집어넣으면 되나?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잘 봐. 3의 3분의 2승 곱하기 루트 3의 3분의 1승이거든요. 다시 할게요. 3의 3분의 2승 곱하기 얘는 3의 2분의 1승입니까 원래? 네. 그럼 얘는 3의 2분의 1승에 3분의 1승이니까 실제로 얼마 돼요? 3의 3분의 2승하고 얘는 얼마? 6분의 1승.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네. 계산하면 얼마 돼요? 3의 6분의 5승입니까? 네. 맞아요? 네. 이해됐나? 자, 그 다음. 그러면 F3의 6분의 5승 집어넣으면 되나? 합성함수니까 얘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냈잖아. 그럼 또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읍시다. 아까와 똑같이 3의 3분의 2승 곱하기 3의 6분의 5승에 3분의 1승입니까? 예. 맞아. 계산하면요. 3의 3분의 2승 곱하기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18로 나옵니까? 맞아. 그러면 3의 18승 18분의 12 더하기 5니까 얼마 돼야 돼요? 17 됩니까? 그럼 이게 지금 PQ네? 두 개 다 알아요. 답은 P 더하기 Q 얼마 나와요? 35 나오겠네요. 자, 예상 문제 4번.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사이에 N이 껴져 있네. 이 N의 최대와 최소값 구하라나? 네.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것만 볼게요. 얘는요, 천천히 합니다. 얘만 입장에서 봐. 2의 3분의 1승이지. 자, 다시 쪼아볼게요. 2의 3분의 1승 맞죠? 전체 3승은 좀 따하고 얘는요, 원래 2의 2분의 1승이가. 네. 그러면 이거는 앞에 3부터면 2의 6분의 1승 돼요. 네. 따라옵니까? 이거 F 몇 승? 3승입니까? 그럼 다시 얘는 6분의 몇 승이야 이거? 1승. 6분의 2, 6분의 1 더하면 그럼 2분의 1이네? 네. 맞아요? 이거 얘 세제곱 되지? 그럼 얘는 2의 2분의 3승이잖아? 네. 그 다음 얘는요? 자, 따라갑니다. 문제 얼마야? 3의 2분의 4승이죠? 루트 앞에 숫자 안 붙였으면 2 있는 겁니다. 맞나? 얘는요? 3의
12분의 4승이죠. 맞아요. 네. 2, 6 하면 10이 돼버리고 분모 깔려버리면 맞지? 네. 자, 이거 정리하면 3에 2 빼기 3분의 1승 이래 됩니까? 나누기는 빼기니까. 네.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3에 3분의 5승이니까. 네. 맞죠?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뭐야? 2에 2분의 3승 and 3에 3분의 5승인가? 맞아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네요. 얘부터 볼까요? 자, 이게 세제곱은 뭔데요? 이거 루트8이잖아, 맞지? 맞나? 3, 5번 곱하면 243입니까? 네. 지금 이거죠, 이거? 맞아? 네. 그럼 루트8부터 계산해보자. 루트8이 대충 얼마인지를 알려면 루트8 범위를 알아야 돼. 맞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제곱수는 너무 익숙해서 암산이 되죠? 맞지? 제곱에서 8 되는 숫자는 대략 뭐하고 뭐 사이다? 2와 3 사이다. 얘는 2점 얼마 거냐? 3제곱하면 9되니까. 맞지? 얘는 2점 얼마입니다. 맞나? 예, 네. 얘부터 봅시다. 얘는요,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243이 됐습니다. 이 말이잖아. 맞지? 일단 천천히 해보자. 5 3번 곱하면 얼마? 125. 5의 세제곱은 125. 패스. 맞나? 네. 그 다음, 6 3번 곱하면요? 36 곱하기 6 하면요? 216. 맞아요. 자, 7 3번 곱할까요? 49에 7 곱하면 얼마 돼요? 47에 280에 63 하면? 네. 303. 300이 넘어가죠? 네. 맞나? 네. 그러니까 얼마 돼? 아, 얘는 요 사이에 있는 놈이잖아. 맞아? 네. 그럼 6점 얼마 돼?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n의 값은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해서 6까지 나올 수 있죠? 맞지? 그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두 개 나오면 9입니다, 9. 자. 자, 둘 다 미시 10이죠? 상용로그입니다, 맞죠? 네.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상용로그가 아니잖아. 밑변을 합시다. 밑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48은요. 로그 3분의 로그 48. 로그 48입니까? 네. 자, 로그 3은 그대로 로그 3 주면 되고요. 로그 48은 어때요? 48 손수분 시키면 2, 4, 제곱 16 곱하기 3이가? 네. 그러면 4 로그 2 더하기 로그 3입니까? 예. 맞나? 이거 하면 2에 4승 예. 곱하기 3 하면 48 나오니까 맞죠? 자, 문제는 얘는 A네. 맞나? 예. 그 다음, 로그 2는 어떻게 보여요? 로그 2요. 로그 2 어떻게 봐요? 로그 2. 로그 2는요, 1 빼기 로그 5죠. 5분의 10이니까. 예. 5분의 10이. 맞니? 예. 로그 2는 그럼 1 빼기 로그 5니까 아, 1 빼기 b네. 그러면 4에 1 마이너스 b입니까, 이거? 맞아요? 됩니까? 네. 자, 1보다 큰 수 ab에 대하여 밑이 루트 3이 로그 a랑 밑이 9이 로그 ab가 같대요.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진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뭘로 만들자? 루트 3. 3으로 만듭시다. 3. 그럼 3으로 만들면 이거 제곱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a제곱입니까? 예.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 얘는 밑을 3으로 가면 루트 씌우면 되나? 예. 맞아요? 예. 그럼 또 만듭시다. 그러면 a제곱이랑 루트 a b랑 맞나? 어차피 지금 a는 양수기 때문에 자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럼 양변 제곱해버리면 a 4제곱은 a b 돼버리나? 예. 그럼 a 3제곱이 b입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정리하면 a에 b 인데 얘는 a에 a 3제곱 되는 거 아이가? 예. 3주 3? 예. 맞니? 예. 그 다음 번에 바로 봅시다. 자 1보다 큰 세 양수 a b c가 있어요.
이때 얘를 갖고 또 놀래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넣기에 넣으면 되지. 예. 맞죠?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 루트 3K입니까? B는요? 4... 루트 3K가 아니고 루트 3의 K승이지. 예. 맞나? 루트 3의 K승이지. B는요? 27의 K승인가? 네. C는요? 81의 K승 됩니까? 예. 됐니? 예. 이제 뭐 하래요? BC 곱하래. BC 곱하면, 자, 이것 좀 바꿉시다. 3의 3K승인가? 네. 얘는 3의 4K승인가? 네. 얘는 3의 2분의 1K입니까? 네. 자, 집어넣읍시다. 저거 집어넣으면 로그 BC 루트 A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나중에 역수만 되잖아, 맞지? 네. B 곱하기 C 하면 얼마 돼요? 로그 3의 7K 나옵니까? 네. A는요? 2분의 1K인데 루트 들어왔으니까 A의 4분의 1K로 바뀌겠죠. 루트 씌우면 루트 또 2분의 1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정리하면 그거 나오면 얼마 돼요? 저 A가 아니고 저 3에 아니, 얘 나가고 얘 나가면 얼마 돼? 7K분의 4분의 1K가 네. 맞지? KK 약분하면 얼마? 28분의 1 됩니까? 네. 맞아? 역수하면 답 28이잖아. 자, AB가 A 세제곱, 양수인데 A 세제곱은 4고 B 6승이 2래요. 그때 A의 X승 곱하기 B의 Y승은 8 나온다며. 예. 맞니? 예.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숫자인데 XY가 3하고 6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네. A세제곱이 4고 B6승이 2라고 해서 A가 3은 4입니까? 모르죠, 이거는. 3이에요. 맞니? 네. 그러면 어차피 얘가 4고 얘가 2라는 보장은 없어. 얘가 4가 되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잖아. 네.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 수 있는 거는 A세제곱이 얼마면? 4이면요. A는 얼마 돼야 돼요? 4의 3분의 1승입니까? 예. 맞니? 그러면 A의 X승은 얼마 돼야 돼? 4의 3분의 X승인가? 예. 맞아요? 똑같이 해봅시다. B의 6승은 얼마 돼요? 2요. 그럼 B는요? 2의 6분의 1승입니까? 네. 그럼 B의 Y승은 얼마 돼야 돼요? 2의 6분의 Y승인가? 예. 그럼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있어요. 자, 그러면. 4의 3분의 x승 곱하기 2의 6분의 y승인데 4는 2의 극제곱이죠? 네. 3분의 2x승인가? 네. 곱하기 하면 더하기 하면 되죠? 6분의 y승입니까? 네. 이게 지금 얼마 나왔다? 예. 8 2의 세제곱 따라서 3분의 2x랑 6분의 y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겠다? 3 돼야 돼. 6 곱하면요? 4x 플러스 y가 얼만데? 18입니까? 맞죠? 이제 풀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 2차 함수 만들어가지고 최소값 구하든가. 아니면 얘가 지금 뭔데요? 원이죠? 반지름만 있으면. 능 K 놓고. 맞지? 이거 직선이죠? 전부가 직선 사이의 거리. 저 원하고 얘하고 만났을 때 거리 구하는 거. 해도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대입하는 게 맞죠? 맞지? Y는 뭔데요? 18-4X니까. 맞지? 네. 그럼 저 집어넣을게요. x-1의 제곱 따기 y 플러스 3의 제곱인데 자, x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러면 x-1의 제곱이다. 맞아요? 네. 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1입니까 이거? 네. 그러나? 예. 맞아?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뭐 하면 돼? 다 풀어서 정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쌤, 내가 이걸 fx라고 하면요, fx의 최소값은 f 프라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죠? 미분하면 극소 나올 거 아니야? 네. 2차 함수니까, 맞지? 그러면 미분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2x-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1 곱하기 마이너스 3입니까? 속미분까지 하면. 각각 미분했잖아, 지금. 네. 정리하면 얼마 나와, 이거? 2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32.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30, 저 플러스 32 되나? 네. 플러스 32에 2 못 주면. 34x가? 네. 맞나? 마이너스 2에. 이거 얼마니? 42. 42에 4 곱하면 돼요.
168이다. 이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있을까? 마이너스 170점일까? 언제 얘기가? 그러면 34x는 170이다.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 34분의 170이다. 아, 이것도 더럽네. 17 약분하면 얼마 돼요? 2, 12가 5가 있죠? 네. 그럼 x 50으로 하면 답이잖아. 이거 50으로 하면 얼마 돼요? 16. 50으로 하면? 17. 됩니까? 2차함수 풀어도 됩니다. 맞죠?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식은 일어났어요. 그러면 2식은의 합을 구해야 되겠다. 윗을 알파라는 베타 세제곱이랑 윗을 베타라는 알파 세제곱이랑 더했더니 2근의 합 얼마 나오냐? 6. 또 그럼 이거 정리해볼까? 곱도 해보자. 곱도. 곱은요? 윗을 알파라는 베타 세제곱 곱하기 윗을 베타라는 알파 세제곱 곱했더니 플러스 k 나오나? 네. 맞죠?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갖고 정리해보자. 얘는 다 빼내면 얼마 돼요? 앞에 3 나오나? 네. 앞에 3 나오고 3 나오고 6 있지? 네. 그럼 정리하면 얼마 돼? 알파 베타. 아, 여기 윗을 베타라는 알파가 2 나오나?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 3 내려가나? 이거 3 내려가나? 곱했으니까 9가 훨씬이죠. 왜요? 약분되죠. 곱하기. 똑같은 거는 약분됩니다. 밑과 진수는 곱하기 하면. 밑변화 써보면 알죠? 맞지? 어차피 밑변화 써볼게요. 자, 이거 지금 나왔거든요. 내가 밑변화 써보자. 밑변화 쓰면 얼마 되냐? 로그 알파가 로그 베타입니까? 상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베타가 로그 알파가 맞지? 바꿨는데 곱하기 해봐. 당연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숫자 9만 남는 거 맞죠, 얘는? 네. 맞니?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 나온다, 이거? 2. 2 나온대. 그럼 얘 2가? 네. 이거 9가? 네. 답은 18이겠네요? 예. 자, 2차 함수의 최소가로 an이라고 본다 했어요. 맞지? 미분합시다, 이거. 미분하고 y'는 얼마 돼요? ex-en승이가? 예. 이거 0등이 맞는 데나? 예. 그럼 x는? 2n-1승입니까? 네. 0등이 완전 x의 값이. 예, 그렇죠. 2n-1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 돼? y는 2에 2n-2승이가? 네. 제곱이니까.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더하지. 네. 빼기 2에 2n-1승이가? 네. 맞나? 네. 더하기 2에 2n-1승이가? 네. 그럼 얼마 돼요? 2에 2n-1승 되나 이거?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았어. 4n-1승이야. 자, 일단 이거 지울게요. 네. 이해됩니까? 그냥 미분한 다음에 숫자 대입한 것밖에 없다. 네. 자, 일단은 정리했고 그때 말해요. AK를 집어넣으래.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마 미심이 2네요, 저거. 그럼 2에 2n-1승으로 하면 되지. 자, 정리하면 얼마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윗을 2로 하는 2에 2n-2승이잖아, 지금. 네. 맞아요. 여기 뭐, k라고 했으니까 k로 적어줍시다. 요거 맞죠? 네. 그러면 빼내면 얼마 돼요? 시그마 1부터 m까지 2k-2니까. 네. 정리하면 2 곱하기 2분의 m, m 플러스 1이가 네. 빼기 2m입니까? 네. 정리합시다. 계속 m제곱 마이너스 m입니까? 맞니? 결론. 그럼 얘는요, m제곱 마이너스 m으로 나오는데, 이놈이 90이래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90은 0이잖아. 그러면, m 마이너스 10, m 플러스 9는 0이죠. 따라서 m 값은 뭐 또는 뭔데요? 10 또는 마이너스 9인데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 m. 그러니까, 1부터 m까지이기 때문에 자연수밖에 안 되겠죠. 답은 뭐밖에 안 된다? 10. 쌤, 근데 왜 미분?